안녕하세요, 용루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키에서 되게 독특한 디자인의 신발을 공개를 해서 이번 영상에서 그 신발을 한번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Black History Month를 기념을 해서 나온 제품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미국에서 매년 2월달을 Black History Month라고 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와 역사를 기념을 하고 그들의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Black History Month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NBA를 포함해서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키에서도 Black History Month 줄여서 BHM을 기념하고자 신발들 네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Converse Pro Leather, 두 번째로는 Converse Chuck 70, 세 번째로는 Air Max 95,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포스 1, 이렇게 네 가지가 올해 발매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얼리 액세스로 구매가 가능했던 신발이 바로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에어포스 1이었는데, 제가 운이 좋게 사전 구매를 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신발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사전 구매를 했었던 에어포스 1 BHM 신발이 바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박스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뒤에 리플렉티브하게 보이기도 하고, 가운데 Black History Month의 약자 BHM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박스 옆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BHM 로고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볼수 있고, 옆에는 Until We Are Win, 이쪽 사이드에도 똑같이 BHM 로고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에어포스 1 로 BHM. 그러면 박스 구경은 다 됐으니까 이제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이 용지도 BHM이라고 적혀 있는 듯한 용지로 보이죠? 뭐지 이거? 이게 아마 뭐 신발에다가 끼우는 패치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가운데 보면 뭐 BHM이라고 적혀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적을 수 있는 펜이 함께 들어있고, 여기 뒷면이 흰거 보니까 여기다가 아마 뭐 자기가 원하는 걸뭐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뭔가를 써서 부착을 할수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재밌네요. 이런 아이템이 들어있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신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자, 바로 이 신발이 바로 BHM을 기념해서 나온 에어포스 1 디자인인데요. 정리 한번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왔고요. 신발을 차근차근 보자면,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는 색깔이 일단 되게 다채롭게 쓰이는 걸로 보이죠. 여기 스위시 쪽은 이제 빨간색,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황색 스위시가 뒤에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여기 앞면 같은 경우에는 머스터드 색깔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양쪽 끝에는 로얄 블루 색깔, 여기 뒤쪽 같은 경우는 좀 에메랄드 색깔인데, 여기 나이키 로고 같은 경우에는 금색으로 스티칭이 돼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중 하나가, 여기 아까 전에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보여줬을 때 여기 실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쪽에는 뭐 빨간색 실밥,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검은색 실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뒤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이 초록색 실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면서, 이런 디자인도 되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을 처음에 보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 앞에 반사가 되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반사되는 재질로 되다 보니까 밑에 내려다보면은 본인의 오징어 같은 얼굴을 볼수 있다는 점,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또이 위에 보다 보면은 또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신발끈이 보통 다른 신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신발끈에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지그재그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X자로 돼 있는 것도 가장 큰 다른 점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혓바닥 쪽에도 여기 BHM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에어포스 1 BHM을 소개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되게 독특한 디자인들과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느껴지실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리였고요. Peace out!